초한전쟁 1. 관중의 왕은 누구? 전국 7웅. 7개의 나라로 나뉘어 서로 대결하던 중국의 전국시대. 이때 진나라의 왕 영정이 나머지 여섯 나라를 차례로 정복하며 중국 대륙을 통일하니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진시황제. 그러나 만리장성, 아방궁 등 연이은 대규모 공사에 백성들을 동원하고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엄격한 법을 적용해 백성들의 고통이 점점 커져갔다. 그러던 중 진시황제가 죽고 진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곳곳에서 다시 옛 나라들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중 옛 초나라의 장수 항량에게 영웅의 기질을 타고난 뛰어난 장수 항우라는 조카가 있었으니. 오, 과연 산이라도 들어올릴 만한 기세로구나. 너와 내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우리 초나라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. 예, 숙부. 옛 왕실의 후손을 다시 왕으로 세우며 초나라를 되살리기 시작한 항량과 항우. 한편 훗날 항우의 라이벌이 될 유방은 보잘것없는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나 백수 건달의 산적질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. 보아하니 진나라는 곧 망하게 생겼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가 한몫잡기 좋은 때지. 놀고 먹는 한량이었지만 늘 주변에 사람이 따르는 묘한 매력의 소유자 유방. 덕분에 조그만 마을 하나의 대표가 되어 그 군사들로 진나라 군사들과 몇 차례 싸웠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는 곧 초나라의 군대로 들어가게 된다. 진나라 최고의 장수 장안이 조나라를 위협하고 있어. 조나라가 당하면 우리 초나라도 무사하지 못할 터 서둘러 지원군을 보내야겠는데. 제 숙부께서 장안 그놈과 싸우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? 제가 가서 숙부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. 좋소. 그럼 장안은 항우가 맡도록 하고 그 틈에 유방은 진나라 수도인 관중으로 가는 입구 함곡관을 공격하시오. 예. 둘 중 누구든 관중으로 먼저 들어가는 자를 관중의 왕으로 삼겠소. 뭐야, 함곡관만 지나면 관중이 코앞인데 유방이 훨씬 유리하잖아. 오합지졸인 내 군대에 비해 항우의 군은 일당백의 뛰어난 군대. 분명 진나라 군대를 쉽게 물리치고 관중으로 향해 올 텐데. 서둘러야겠는걸. 이렇게 관중의 왕자리를 두고 처음으로 대결하게 된 항우와 유방. 지금 필요한 건 뭐? 스피드? 자자자, 우린 절대 사람들 죽이거나 약탈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 길 좀 비켜주시오, 응? 알겠소. 이렇게 유방의 군대가 빠른 속도로 함곡관으로 향하는 사이 진나라군을 제압하고 장안의 항복을 받아낸 항우. 항복한 장수를 죽일 순 없고 일단 받아주지. 하지만 네가 데려온 진나라 군사들은 못 믿겠다. 진나라 군사 20만 명을 모조리 죽여라! 자그마치 2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라 명하는 항우. 과연 군사들의 운명은?